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리입니다. 오늘은 신상 대량 리뷰 간절기 아우터 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요즘대로 간절기 아우터도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레이어링 맛을 아시는 분들께서 적당한 두께감의 간절기 아우터는 코트 안에도 입을 수 있다를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셀렉해본 간절기 아우터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추천템은 다임랩의 울트라커 자켓입니다. 요번 시즌 제품은 아니지만 간절기 아우터로 딱이에요. 게다가 할인가가 굉장히 나이스. 울 100제품으로 멜란지 컬러감에 다크하면서도 오묘한 컬러감이 FW 시즌 입기 좋을 제품이에요. 브라운 컬러를 베이스로 살짝 더 밝은 컬러의 카키 브라운과 어두운 다크 브라운 컬러로 둘 다 손에 잘 갈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원단감도 분명하고 고급스럽지만 두께감이 굉장히 얇아서 휘뚜루하기 좋아요. 간절기 시즌 아우터로 활용하다가 겨울에 코트 안에 완전 가능. 디자인 자체도 몸판 쪽에 트러커 자켓에 자주 보이는 절개, 폴딩 디테일 외에는 깔끔한 편입니다. 단추도 섣불 단추에다가 울백 제품 전체적으로 나이스한데 할인 가격이 진짜 좋아. 하지만 울백 제품이고 두께감이 얇기 때문에 구김이 좀 갈 수는 있다. 제품을 받아보셨을 때 꼭 스팀을 주고 입으셔라. 그래서 이 제품은 요즘 브라운 슬랙스들 많이 구매하시는데 이렇게 셋업을 연출하시기에도 좋고요. 혹은 데님과 매칭해줘서 스웨이드 부츠 같은 거 신어주면 넷살. Stalkers. 다음 제품은 에습의 CP 드리즐러 블루종 자켓입니다. 이 제품 또한 아우터 느낌이지만 두께감이 얇기 때문에 코트 속 활용 가능합니다. 코튼 폴리 소재로 그 코튼 특유의 탄탄함이 느껴지지만 얇기 때문에 정말 유연하고 활동성이 좋더라고요. 앞판의 절개 디테일과 리벳 디테일, 그리고 뒷판 밑으로 스냅 디테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도 적당히 포인트가 돼요. 숏한 기장감에 여유로운 품 밑단이 조이는 형태는 아니지만 투웨이 지퍼가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컬러는 블랙과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디는 블랙진 추천했었죠? 요거 블랙이랑 블랙진 입으면 아우 섹시 무드 연출! 라이트 그레이 컬러감은 동일하게 코튼 소재감을 맞춰서 치노 팬츠랑 활용하시면 굉장히 미니멀하니 깔끔하니 클래식하니 좋겠더라고요. Stalkers. 세 번째는 벨리에의 다이애그널 블루종 자켓입니다. 깔끔한 스타일의 자켓을 찾다가 앞서 보신 두 제품보다는 살짝 더 두께감이 있는 제품을 찾았는데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어요. 블랙과 크림 두 가지 컬러로 진행되는데 둘 다 무난무난합니다. 올 코튼으로 탄탄하면서 유연한 원단감인데 이름에 있듯 다이애그널 사선 조직 원단감이라서 밋밋하지 않고 텍스처감이 살아있다.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텍스처감 살아있는 거. 깔끔한 블루종 디자인인데 플랫 포켓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뽀짝한 맛, 캐주얼한 맛이 살아나더라고요. 밑단 조임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투웨이 지퍼가 있어서 나이스. 괜히 나만 그래요? 밑단 조이면 괜히 내가 살찐 느낌이 들어. 투웨이 지퍼 필요해. 그래서 추천드린 코디, 요런 크림 컬러 아우터는 하늘색 셔츠랑 매칭을 해주시면 살짝 뭔가 이 남자는 나쁜 짓은 안 할 것 같다! 요런 느낌? 그리고 블랙 컬러 가면 뭔가 섹시하면서도 남성미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더비류와 매칭을 해주시면 찰떡이더라고요. Stalkers.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울 개버딘 볼륨 블루종입니다. 이제부터는 스타일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 제품은 미니멀하게도 활용하실 수 있지만 캐주얼하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울 폴리온방으로 터치감은 부드럽고 찰랑 드레이프성이 느껴지는 원단감이에요. 적당히 얇은 두께감과 유연한 원단감으로 코트 안에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밑단에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조여서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이 제품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소재감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미니멀한 자켓이 나올 것 같은데 후드 달린 제품으로 나왔어. 요즘 또 크로스 유틸리티 요게 뿜뿜하는데 뭔가 나일론 느낌 이건 나한테 너무 빡세다 하신다면 이 제품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센스 있었던 게 절개 부분에 은은하니 스티칭이 드러나게끔 포인트를 줬는데 이게 너무 덩어리지지 않게 표현돼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블랙과 크림 두 가지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 비록 후드가 달린 되게 캐주얼한 분위기의 자켓이지만 원단감에서 오는 그 미니멀함 때문에 치노 팬츠랑 연출을 하면 되게 클래식하게도 연출하실 수 있고요. 혹은 이 캐주얼한 아웃도어 감성 뿜뿜을 살려서 살짝 힙하게 연출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다음은 슬리겐이즈의 로키 자켓. 슬리겐이즈의 명작 로키 팬츠.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도 출근복으로 잘 활용을 하는데 이 제품이 셋업으로 자켓이 나왔어요. 동일한 원단감으로 나일론 바시락거리는 원단감입니다. 바람막이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 가격도 괜찮아서 바람막이 추천 이 제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웨이 지퍼라 활용도도 좋고 이 넥쪽 올라오는 포인트가 높게 올라오지 않아서 불편함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소매 밑단은 조임이 있고 몸쪽 밑단은 스트링으로 원하시는 실루엣을 만들 수 있고요. 안쪽으로는 메쉬 소재의 안감을 대줘서 구름 슝슝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블랙, 차콜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어라? 키미야? 가격이 다른 제품이 있다? 요게 원단감 차이가 있어요.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웨이브 버전이 있는데 옛날
옛날에 로키 팬츠를 구매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 버전이랑 동일한 원단일 거고요. 최근에 추가적으로 출시된 웨이브 원단 팬츠를 구매를 하셨다면 웨이브 원단입니다. 같은 차코리어도 각각 원단이 달라서 약간의 컬러 차이가 있으니 완벽한 셋업을 원하시면 기존 갖고 있던 로키 팬츠가 오리지널인지 웨이브인지 확인 후 구매하세요. 그래서 이 로키 자켓 뭐 셋업으로 연출하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즘 좀 힙한 맛이 좀 들어간 카고 팬츠류와 매칭을 하시면 정말 이쁠 것 같고요. 카고 팬츠 살짝 유틸리티한 감성을 풀어서 아메카지 워크웨어 스타일도 입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마지막은 주황 옷무의 모스 쇼트 파카입니다. 실제로 봤고 두께감에 와우 했던 제품이에요. 두 겹으로 레이어링 된 아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피를 빼서 입으시면 간절기 아우터로 활용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 사서 두 계절을 입을 수 있는 1타 쌍피 그런 느낌. 간절기 아우터로 활용 가능한 외피는 코튼 백으로 탄탄촉촉했고 내피는 후리스처럼 되어 있어서 엄청 부드러웠습니다. 겨울에 이 후리스 포근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쪽의 허리와 밑단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 디테일이 들어가고 소매도 조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넥쪽을 고정하는 벨크로 디테일이 있고 요게 내피에 후드가 달린 디테일인데 요거를 레이어링하기 그게 후드를 이렇게 팍 빼는 게 아니라 외피의 지퍼를 열고 후드를 빼게끔 요런 디테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분해나 전체적인 실루엣은 몸총은 되게 여유롭게 나왔고 총장은 짧게 소매가 풍성하게 나왔는데 이게 턱 디테일이 잡혀있어서 둥그스름하니 연출이 이쁘더라고요. 내피와 외피 총장 차이가 있는데 이게 레이어링된 나시 이렇게 들어가지고 같이 입었을 때 굉장히 이쁩니다. 블랙과 카키 두 가지 컬러로 진행되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코디 추천은 코튼 맛이 느껴지는 파카 외피는 코튼 맛 팬츠, 카고 팬츠 같은 거랑 연출하시면 정말 맛있을 것 같고요. 맛있다. 하지만 꼭 카고 팬츠만 입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면 팬츠, 치노 팬츠 뭐 그런 거랑도 잘 어울리니까 내피, 외피 짰다 붙였다 활용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가을 시즌 추천드릴 만한 간절기 아우터, 숏한 기장감의 아우터들 추천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숏한 기장감의 아우터도 풍기는 무드, 디자인적인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제품 모든 제품 한 분씩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옷을 보고 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후루룩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가을아, 아싸, 겹단 빠이.